그 남자 작사, 그 남자 작곡의 딜라이트입니다. 저희 되게 간만에 이렇게 예. 차려입고 촬영하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오늘 간만에 신경 좀 썼는데요. 어때요? 아우, 이렇게 쫙 빼입은 게 예. 삐끼 같아요. 형, 삐끼가 뭐예요? 바텐더라고 불러주세요. 뭐 바텐더 뭐 좀 아시나? 아, 형이 모르시나 본데 저 좀 흔들었어요. 그래요? 처음 듣는 예. 얘기인데? 어, 그러면 주종목이 뭡니까? 아, 형 아시려나 모르겠네. 이름은 들어봤나? 소백산. 마신 끝에 낙이 온다. 고진강래. 로맨틱하게 타이타로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소맥이죠. 매우 대중적이네요. 예. 근데 잭시스 씨 그런 거 말고 잭시스 씨만의 뭔가 독특한 그런 오리지널 뭐 이런 거 없나요? 아,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내공이 안 돼서 역시 술이라 그러면 디디 씨하고 유미 씨가 아, 그 두 분이 좀 예. 예. 아. 아, 이러지 마시고요. 네. 한번 드시러 가실까요? 그래요. 오늘 되나요? 아, 형님 제가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. 아, 역시 오늘 삐끼 같아요. 아, 형 무슨 삐끼야. 갑시다. 샤아!